미국 가봤니? 미국이요? 준비 내가 다 할게.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 어때? 윤섭이 있는 곳에서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상처내고 상처받고 이럴 필요 있을까? 차라리 헤어져 있으면 가끔 편하게 만날 수. 엄마! 은호, 내가 어떻게든 나오겠어. 너 있는 곳으로 보내줘. 있을 순 없어. 그건 너도 알잖니. 내가 떠날 순 없잖아. 한 대만 맞고 갑시다, 우리 왕자님. 아, 자, 은재 씨. 예. 어, 저 죄송합니다. 공주님 이리 오세요. 아, 왕자인데. 어? 아, 우리 누나가 공주병 있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왕자님. 미안해, 누나가 몰랐어. 가세요, 왕자님. 그래. 자, 다음은. 오셨어요? 좋은 소식이 많아서 다행이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아직도 네가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는데, 엄마가, 닭집 엄마가 저 불쌍하다고 늘 하셨던 말씀이죠. 전 누나가 부모 있는 애들한테 비교당하지 말자고 악착 떠는 것도 별로고, 엄마가 저더러 운 없다고 하는 말도 신경 안 써요. 다 저하기 나름이잖아요. 제가 불성실하고 놀기 좋아한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은호야,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죄책감 가지시라고 제 인생 일부러 이렇게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누나 잔소리 듣기 싫고 아버지 술 마시는 거 보기 싫어서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놀았죠. 그게 다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고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제부턴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중학교 마치고 열심히 살게요. 죄책감 같은 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 털어버리세요. 추궁하기 싫습니다. 제 인생이에요. 앞으로도 제 인생이니까 혹시라도 잔소리하실 계획이면 하지 마세요. 아버지 생신에 안 오셨다면서요? 잘하셨어요. 이제 오면 뭐예요?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 돌아오실 것도 아니고. 누나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누나는 고집이 세요, 아빠 닮아서. 저는 포기가 빨라서. 닮은 건가요? 글쎄, 나도 우기는 쪽은 아니야. 가세요. 저도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롱아,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미안해. 온몸이 입이라도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엄마 용서하지 마. 절대로 용서하지 마. 편히 가세요. 가슴 쥐어뜯지 마세요. 내가 울었다고 당신도 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다고 당신까지 이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엄마, 우리 엄마. 엄마. 아줌마 바람난 거 아니에요? 기집애 못한 소리가 없어요. 여보세요? 급상승 기획사요? 예, 알아요. 아, 지난번에 한번 갔었잖아요. 지금 당장 갈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줌마 드디어 해냈어요. 뭐야? 뭔데 또 그래? 기획사요. 기획사? 너 아직도 기획사 믿냐? 지난번에 그렇게 당하고? 이번엔 아니에요. 지난번에 갔던 데인데 다시 연락 온 거란 말이에요. 역시 그 사람은 느낌이 좀 달랐어. 가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운전 네트 날려줘야겠다. 아이고, 됐어. 괜히 또 설레발 치다가 실망하게 만들지 말고 이번에 갔다 와서 확실해지면 그때 얘기해. 그럴까?
느낌이 좋은데? 이게 얼마만이야?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친 것 같구만. 어제 용사요? 선생님, 군대 어디 제대하셨어요? 그걸 왜 물어? 방위죠? 아니야. 나 해병대. 정말요? 아니. 방위 맞아. 하여튼 내 선생님 때문에 기워서 죽겠다니까. 거짓말도 못하시고 소심하게 이렇게 밝히시는 거 봐요. 아니, 방위가 무슨 어제 용사입니까? 뭐라고? 전국의 방위들을 무시하는 그 말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와! 오빠는 군대 어떻게 하는데? 나? 면제잖아? 야, 나 같은 건장한 대한의 남아가 무슨 면제는 당연하지. 와, 나 이거 미치겠구만. 면제라고? 시설 출신은 면제거든요. 예, 죽이는 소리라니. 형, 박사. 예. 아니 병원에서 최신 음식. 선생님 커피 마십니다. 일하러 가시죠. 그래, 어서 마시고 가서 일해야지. 아니 어떻게 위아래가 없어? 서은주 씨, 좀 이따 내 방으로 와요. 예. 아이,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분위기만 조금만, 그렇지? 아, 다시 복직하는 거지? 그래, 은주야. 한 달만 쉬기로 했었잖아. 원장님한테 다시 복직하겠다고 말씀드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제가 뭔데 이렇게 항상 오라고 오라고 잡아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저 그렇지만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할 건 뭐 있나? 어차피 이 병원 아니면 저 병원이지. 그리고 간호사의 꿈 이루겠다고 회장님하고 약속했다면서. 네, 그렇죠. 그럼 이 좋은 사람들 많은 곳으로 와. 어? 꼭 그렇게 하라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럼 됐지. 또 뭐가 문제야. 혹시 오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 있어? 아니요. 음료 때문이면 오늘까지네. 네. 다시 오지 마. 길에서 봐도 인사할 필요 없어. 원장님. 왜? 제가 왜 그렇게 싫으세요? 저 원장님 때문에 윤섭 씨랑 헤어지고 태어날 생명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한 것밖에 없는데요. 왜 그렇게 제가 미우세요? 이뻐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어. 다시 오지 마. 어서 나가봐. 전 원장님 원망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그냥 인간 서은주 그 자체로 봐주세요. 구치소 면회를요? 왜 그렇게 놀래요? 은호 안 만나면 노래가 안 나오나요? 일단 사람을 만나봐야 결정을 하죠. 한번 만나봅시다. 알겠습니다. 저 다음에 면회 갈 때 같이 가세요. 저 근데 은호 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어쩌죠? 할 수 없죠. 그건 운명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이렇게 얼굴 굳을 건 없고 자세한 건 은호군 만나보고 나서 다시 얘기하죠. 네. 어머, 회장님. 아니, 퇴원해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아르바이트만 하지 말고 제대로 일을 해, 제대로. 아, 나랑 약속 잊었어? 그래, 오늘 저녁 시간 어때? 아이고, 얼마나 씩씩해졌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그 데이트 신청하는 거야. 에. 그래 그럼 저녁에 봐요 은주 아가씨. 네. 은호군 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홍 변호사님 보고서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다시 일하게 된 줄 몰랐어요. 아이 일은 안 됐어요. 네, 너무나 많이 염려해 주신 덕분이죠. 은주씨, 저 지금 바쁘거든요. 전 일터예요. 그쪽처럼 피부관리나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요. 신경 쓰지 말어. 우리 병원 간호사가 휴가 내면서 딴에는 친구라고 와준 모양이니까. 정말 재수 없어. 요즘 좋은 소식 들리던데. 윤섭이하고 잘 지낸다며. 신혼 재미도 좀 있고? 그냥 그렇죠 뭐. 아이고 웃는 거 보니 좋은 일이 있구만. 아니 근데 왜 소식 없어? 무슨 아 원장님도 빨리 가죠. 그게 좋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세상엔 비밀 없어. 어디서 누가 보고 무슨 말을 할지도 어떻게 알아. 게다가 이제 윤섭이는 점점 더 움직이는 반경이 커져. 독서실에서 공부만 하는 남자가 아니야. 강의도 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많아져. 알아듣겠어요. 노력해. 아이 없으면은 아무도 장담 못해. 네. 지혜나 민 선생님께 민폐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저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마음이죠. 엄마가 요구하는 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은주야, 네 맘 알아. 아는데 엄마! 엄마! 엄마 나 어때? 전화 안 해? 누구야? 미안해. 제가 왔었어. 평생 동안 할머니가 우리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는 말에 속아 사셨다면서 어떻게 우리 미국으로 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피하던 피하지 않던 상관없이 엄마는 엄마 길을 가시라고 걸었어요. 저도 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아롱아, 근데 나도 길이 안 보여. 어떡하면 좋겠니? 우리 둘이 도망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전화 끊었어요? 어머, 웬 패션이야?
오늘 동건 씨랑 저녁에 데이트하기로 했거든요. 동건 씨? 또 까분다. 어? 엄마까지 나를 취급해요? 나도 이제 성인이라고요. 그래, 많이 컸어 우리 지혜. 엄마 어때? 어? 나 우아하고 성숙해 보여? 예뻐. 근데 어떻게 데이트까지 해? 아, 엄마. 엄마는 엄마 딸을 너무 무시해. 선생님도, 아니 동건 씨도 나 좋아한다니까. 그럼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 네. 천벌은 내가 받아야지. 아롱아, 네가 내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겠니? 그래, 엄마가 천벌 받아서 니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네, 은주 씨요? 어, 금녀 씨 대신 있다고 들었어요. 엄마, 은주 씨 좀 그만 미워해요. 편드는 게 아니라 안 됐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은주 씨 불행에 전혀 관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하세요. 아, 그래, 알았어. 답답해서 전화 걸었더니 뒤에 서신현 편을 들고 있어. 아, 끊어. 아이고, 내 맘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 은주야, 저녁 먹자. 같이 가자. 쟤도 금방 온다고 했어. 아니에요, 나는 쟤랑 하세요. 아이, 거쳐서. 선생님. 어? 일찍 왔네. 어서 가요. 어머, 언니 다시 일해요? 아니야, 나 이틀만 아르바이트 했어. 그랬어요? 말하지. 그럼 얼굴 보러 왔을 텐데. 정말? 그래도 내가 데이트에 낀다고 하면 싫어할걸? 같이 가요? 안 돼? 아니야, 나도 약속 있어. 방해 안 해요? 미안해요, 언니. 오늘은 우리 동건 씨하고 좀 할 얘기가 있어서. 동건 씨? 아, 그럼 중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해요? 가끔 놀아라, 이놈. 언니, 지금 우리 동건 씨 이 표정 정말 귀엽죠? 아버지가 저녁 약속 있으신 바람에 오늘은 오붓하게 우리 단 둘이네. 어, 자, 건배. 우린 일흔이 넘더라도 이렇게 살자고. 그래요. 어서 빨리 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난 싫어. 난 안 늙을 거야. 안 늙는 사람이 어딨어? 난 너무 피곤해요. 빨리 늙어서 빨리 쉬고 싶어. 갈등도 없고 폭풍도 없는 나이가 그리워요. 누가 들으면 오해해. 젊어서 고생 무지한 사람처럼 무슨 그게 호강에 좋은 소리야? 당신이 날 다 알아요? 어릴 적에 아버지 잃어버리고 엄마랑 둘이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다 아냐고. 괜히 지금 모습만 보고 고생 모른다고 하는 거 편견이에요. 어이구, 그러셨어요? 무슨 고생을 그렇게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까? 맨날 농담만 하고.
아이고, 우리 장선희 여사님 와인이나 드세요. 아, 그래요. 일찍 자야 되겠다. 아. 한 잔 더 줘요. 응? 야, 와인 먹자는 소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잠깐만. 한 잔 먹고 일찍 자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분위기 팍팍 깨는 소리 할 거예요, 노파 할머니? 자. 이 집 맛있죠? 맛은 있는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비싸. 난리에서 이 정도도 못 내요? 응? 네가 사주는 거 아니야? 나 그런 줄 알고 왔는데. 학생이 의사 사줘요? 여자가 남자 사주고? 난 그런 고정관념 반댈세. 뭐예요? 농담이야, 농담. 맨날 장난만 치고. 왜 이래? 자, 동건 씨. 사람들 봐. 뭐라고 해요? 우리 엄마 아빠 맨날 내 앞에서 이러는데 뭐? 자식이 부모 닮는 거 당연하잖아요. 참, 이럴 때 보면 나 선생님이랑 세트야, 세트. 아, 나 팔 떨어져요. 이뻐. 너무 이쁘다니까, 우리 동건 씨. 너 점점 어디까지 갈래? 너 오늘은 여기까지. 응? 소름 돋은 것 봐. 전기 왔어요? 내 뽀뽀에 전기 먹었구나. 너무 좋아서. 너무 놀래서 전기 먹었다. 좋으면 좋다고 해요. 아, 야, 이거 중매맛 되고. 어우, 매운 거 잘 먹네요. 많이 매워요? 네. 물 마시면서 천천히 드세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일단이 물보다는 소주 한 잔이 딱 제격인데 말이죠. 소주 생각난다.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야근까지 하시고. 저 혼자 야근해도 괜찮은데. 에이, 그건 남자의 도리가 아니죠. 이렇게 예쁜 홍 선생님 누가 업어가면 어쩌려고요. 당연히 제가 같이 해야죠. 아이, 금녀 씨도 없겠다. 단둘이 오붓하니 얼마나 좋아요. 저 근데 홍 선생님 올해 나이가 스물아홉? 서른? 용띠예요. 용띠라. 아하, 그러면 32? 제 보기보단 좀 많죠? 제가 동안이라서. 이야, 너무 잘 됐다. 네? 그 네 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보단 얘기 알죠? 우리가 바로 그 네 살 차이 아닙니까? 드세요. 들어와요. 여기 앉아. 아이고. 저 오늘 저녁 정말 잘 먹었습니다, 회장님. 보육원에 있을 땐 후원자분하고 어느 정도 기간으로 만났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랑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셨어요. 엄마 집으로 옮기기 전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럼 나하고도 한 달에 두 번 만나자고. 아, 네. 회장님 꼭 키다리 할아버지 같으세요. 오늘은 야단치려고 만났는데 키다리 할아버지라고 하면 곤란하지. 야단이요? 응. 공부 안 해? 너무 놀잖아? 네. 난 공부 못하는 사람 싫어. 은주 양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공부라도 해야 이름 석자 내걸고 살 거 아니야? 안 그래? 응? 떠난 부모도 핑계고 사고 치는 동생도 핑계야.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까. 우리 사돈 병원에도 꼭 다시 출근하고. 그건 우리 사돈한테 야단 맞았다고 해서 도망가는 거는
젊이답 줄 아나? 그게 아니라 저...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멋지게 살아야 돼. 응? 꿈이 유네스코 봉사활동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나? 정식 간호사가 돼서 꼭 필요한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다시 나와. 정말 그렇게 말씀드렸어? 아버지 생신에도 안 왔다면서 왜 매달려? 그만 보내드려. 그래. 미련하게 정주고 기대하고 그러더라. 바보. 엄마한테 정주고 기대한 게 뭐가 바보냐? 누난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그게 뭐냐? 말이 돼? 우리 숨기는 게 편하지. 이제야 우리 왜 아는 척 하겠어? 알았어. 그만해. 말씀 잘 드렸어. 우린 닭집 엄마 있잖아.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지금처럼. 그래도 만났잖아. 누군지 알잖아. 막연히 그리워 안 해도 되잖아. 그래 맞아. 막연히 그리워 안 해도 돼. 내 동생 다 컸다. 아유, 내 걱정이 절반이 누나다. 누나나 잘해. 어휴,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신다. 힘내. 괜찮지? 너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 아, 기획사 실장인가 하는 사람이 너 찾는다고 하더라. 기회라고 생각되면 잘해, 은호야. 기획사 실장? 두고 봐야 알지. 이젠 쉽게 기대 안 해. 기대하기 무섭지? 누나 그 마음 알아. 누나, 쉽게 기대하고 정주고 상처받지 마. 제발. 그래, 우린 그리워하고 기다린 거 외에 더 바라는 거 없었는데. 은호야, 누나 마음이 많이 아파. 더 이상 정주고 기대하지 않을게. 네? 사랑 산부인가요? 죄송합니다. 전에 다니던 병원에 다시 나가기로 했습니다. 너를 위해 나 참아